누구야? 방송 4회만에 시청률 20% 돌파! 스모국에서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배우들이 직접 공개하는 비하인드 스토리부터 베일에 쌓여있던 촬영 현장 단독 공개까지! 별그대의 모든 것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주 최고의 1분이 탄생했습니다. 천송이와 고민준의 일명 꿈결 키스. 모든 애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이 장면의 순간 시청률은 무려 26.1%. 촬영하기도 좋고 촬영하기 전에도 당연히 기대 를 많이 했고, 근데 지금은 뭐랄까 기대 이상이에요. 네, 저희는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조선 시대부터 지금까지 변신의 귀재 외계의 서울 남자 김수현 씨의 400년을 넘게 여기 살았고 감탄했어요. 그러니까 한복도 너무 잘 어울리고 예. 그 모던보이스럽다고 해야 되나? 지훈 누나도 한복 잘 어울리시는데. 새해 첫 소식 별그대 촬영 현장 단독 공개입니다. 그대의 화제 주인공들을 만나기 위해 경남 양산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가자.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늦은 밤까지 분주한 촬영장. 그곳에서 만난 주인공은 바로 배우 박혜진. 난 저 여자 남자친구야. 천성이 남자친구였어. 15년 기다렸으면 15년간 오직 천송이만을 짝사랑해온 송이바라기 이휘경 박혜진 씨. 과연 그는 오늘 고백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회사가 자꾸 씻어요. 얼어가지고. 추위 속에서도 계속되는 여령. 아 멋있다. 안녕하세요. 어 드디어 아니 귀마개를 해도 잘생기셨네요. 네? 아니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천송이한테 프로포즈 하러 왔는데 네. 네, 받아줄지 모르겠네요. 놀이동산 통째로 빌리신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천송이한테 얘기할 거예요. 짝사랑을 너무 심하게 하신. 아 짝사랑할 수밖에 없는 여인이잖아요. 저 여인이 천송이 씨가 거부할 수 없는 매력. 네 여자가 봐도 매력적이죠. 뭐 이미 15년 했기 때문에요. 네. 뭐 한 1, 2년 더 한다고 해서 네. 뭐 특별히 뭐 달라질 것도 없고요. 받아줄 때까지. 아니 박혜진 씨를 너무 사랑하는 그 유인나 씨는? 유인나 씨는 네. 뭐 그쪽 사정이죠. 잠깐만요. 네. 어떻게 이렇게 그대로 전해드려도 돼요? 네. 박혜진 씨 안 갈 줄 알았죠? 새벽 2시 반에도 뜨거운 열기 가득한 촬영 현장. 그곳에서 유인나 씨를 만났습니다. 비현실적인 외모. 그래. 드라마가 네. 20%를 이미 넘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에요, 정말. 한번 밥을 먹는데 네. 테이블들에서 다 별그대 봤어? 별그대 봤어? 이렇게. 별그대? 어? 별그대? 이렇게 듣게 되죠. 아, 그럼 친구 하든가. 만년 조연 천송이 친구라는 울타리 내가 천송이 남자 친구라고 해. 예. 맞아. 뭐 하나 언제까지 조연으로만 살 건데? 네 인생이 조연인 게 넌 좋아? 모르는 거야. 어떻게 뒤집힐지. 안 됐어요. 되게 초라하죠. 저는 이렇게 휘경이만 보고 네. 휘경은 송이만 봐요. 어구. 그래서 휘경이 저에게 눈길 한 번을 안 네. 주는. 네.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우리 유인나 씨가 어떠냐. 네.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쪽 사정이죠. 그쪽 사정이죠. 결심하다고 결심하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다른 남자가 생겼어요. 5회부터는 어떻게 약간 이제 어둠의 어떤 기운들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세미한테 슬슬 송이가 약간 여기서 일로 갔을 때 네. 아 지금 약간 욕심 있어. 오늘 이런 거 있잖아요.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나 욕심 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게 보여요. 그러나 유인나 씨는 귀여운 악녀일 뿐 여기 진짜 악역이 있습니다. 배우 신경록 표정과 말투로 본인들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자 보세요. 여태 죽인 사람보단 죽이고 싶었지만 살려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 아, 섬뜩해요. 네 고통도 이제 끝나. 오, 그러게요.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재경이는 좀 약간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한밤의 TV하는 옆 팀이 동물농장 팀이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아 저 절대 동물 괴롭히지 않습니다. 강아지 정말 사랑합니다. 살려달라고. 악역하면 정웅인 씨를 빼놓을 수가 없죠. 정웅인 선배님이 하셨던 캐릭터는 좀
어떤 이유에 있어서 사람이 변했던 그런 어떤 캐릭터인 것 같은데요. 전 이유가 없습니다. 저게 더 무서운 거예요. 아, 성민 씨 진짜 무서워요. 한 회 한 회 놓칠 수 없는 순간들. 그렇다면 배우들이 뽑은 최고의 명장면은 뭘까요? 시력이나 청력. 결혼식에서 사진 찍으면서 포즈 대결하는. 모델 포즈 있잖아요. 찍어주세요. 패션 느낌 아니까 과열된 경기처럼 탄생한 유인영 전지현 씨의 코믹 포즈 대결 다시 봐도 진짜 명장면입니다. 땀의 출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숨은 주역들 천송이가 네 여자친구면 내 마누라 김남주야. 오지랖 직장 상사 유준상. 디스패칭 요새 열심히 일 안 하는 것 같아. 열심히 하던데. 미친 존재감 유인영. 술 한잔 하게 한번 놀러 오든가. 능청스런 연기 장준 감독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는 배우들의 연기 투혼 그들이 있어 2014년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2014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요. 새해 정말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방송되는 별에서 온 그대 5회 많은 기대와 관심과 사랑으로 안아주십시오. 예, 네, 참석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